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아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700g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요, 떡볶이, 떡볶이 직접 만든 떡볶이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저 꺼내봅시다. 얼른 꺼내서 오늘은 700할 겁니다. 열어봅시다. 아니,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맥주를 하나 사려고 갔다가 갔는데, 이거 다시 집어넣었어요? 뜯어주세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이렇게 맥주 캔 12캔 들어있고, 어디에 꽂혔냐면요. 일단 요거는, 이건 되게 엄청, 이것도 미니라고, 미니 아니었나? 아, 미니 같다. 355mm네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씻어놨어. 여러분들,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 이거 안 보인다. 너무 귀여운데. 근데 왜 짝수도 아니고 홀수로 주는 거야? 이 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앞에 놔두고 따라 마실게요. 컵에 눈이 들어가셨군요, 그러는데. 아니, 맥주도 살 겸! 아니, 이런 컵 한정판이고 없어. 너무 귀엽지? 자자. 아, 너무 귀여워. 여기 빨리 먹을래. 자, 자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 쳐다보고 계신 앞에 있는 분들. 누가 쳐다봤죠? 우리 보고 계신 앞에 있는 분들.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게 컵 크기가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려나 모르겠네. 일단 좀목좀 축이시다. 짠! 귀엽지 않아? 이 크기 좀 봐. 뭐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캔이랑 비교하면 될 거잖아. 아니. 작은 캔. 마셔. 아우, 팔이야. 일반 콜라 크기. 비교하면 이만해. 잔이. 이거 엄청 자주 따라 마셔야겠네요. 너무 귀엽죠?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카스 귀여운. 잔. 빨리 너무. 먹어야 돼요. 앞에는 라볶이, 직접 만든 라볶이, 그리고 이거는 마초킹, BHC 마초킹. 와. 라볶이. 면 일부러 좀 꼬들꼬들하게 했어요. 너무 부를까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맥주 거품이 다 사라져가지고. 꿀꿀꿀. 컵 사이즈가 새로 나왔었어? 정보 고마워. 치맥, 소맥잔 겁내 귀여워요. 진로에서 나온 거. 뭐, 어떤 거. 보여줘야 알죠, 오빠가. 위에는 핫도그. 맛있다. 라면을 일부러 좀덜 익혔어요, 일부러.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잖아. 웬일이야. 이 잔을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네. 이만한데. 너무 귀여워. 라면, 떡볶이 하면서 딱국딱 조금 넣었어. 네, 맛있다. 끝내줘요. 기분이 괜찮다고? 왜 이러니? 항상 밝게 하려고 애쓰죠. 일부러 어묵도 되게 길게 길게 썼어요. 연처럼 보이게. 뭐라고? 내일? 내일 해먹으면 되지, 바나나님. 해 드셔요. 라볶이에 면 넣으신, 아, 떡볶이에 면 넣으신, 아니, 라볶이처럼 한 거예요. 예. 라떼 치킨 아니고, 마초킹. BHC 마초킹. 원래 오늘 신상을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떨어졌대. 호랑이 치킨 알아요? 그거 먹으려고 했었는데 떨어졌대. 네. 갑자기 소진됐대.
우리가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켰어. 네. 그분은 맥주 중에 카스를 자주 드세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제일 기본을 제일 좋아해. 기본. 또 짠짠짠. 다른 거 살까 하다가도 그냥 기본. 어우, 치즈 핫도그! 아씨,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게요. 라볶이. 나는 맥주 먹을 때 탄산이 조금 강한 걸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하이트에서 D 나왔었거든요? D가 요즘 안 나오는데 그게 탄산이 제일 강해서 좋았어요. 나는 그래서 카스를 마셔요. 라볶이 당연히 지금, 아, 라볶이 우리가 했지. 네. 오늘 잔 너무 귀엽다, 얘들아. 짠. 아, 술못 마시는 사람, 이거 되게 웃기겠다, 이거 주면. 넌 그것만 마셔. 너의 할당량이야. 잘 어울린 안주. 들어오나요, 광고? 내 다리. 나의 사랑. 근데 이게 이 세트 한정판이 다 어디에도 뭐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마지막 한 박스 남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박스.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 그리고 두루두루 이 잔은 또 이용해서 쓸수 있잖아. 그러게요. 이게 12캔에 16,000 얼마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사실 거예요. 없어요. 먹었다. 우리 그 담배 다 먹었냐? 잠깐만요. 식물원 오늘 뒤에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내 뒤에 보이는 나무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 이거 나리 진짜 크다. 여러분들 일단 눈요기나 하세요. 이거 어서 오세요. 나리.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디가 됐든 간에 치킨을 시킬 때는 그 멘트 남기는 거에다가 기름을 좀잘 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써놔요, 저는. 어서와요. 아니, 뭐가 안 보이던데요, 맞아. 막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그냥. 있대. 맛도 그럼 안 써. 저 손을 써야겠네. 치킨을 손으로 뜯어야 돼. 비비큐 신메뉴 봤어요. 봤는데 별로 안 땡기는 조합이더라고.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방금. 아까 좀 전에 봤는데. 깐풍치킨. 거긴 배달이 안 돼서 나가서 드셔야 돼요.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나가셔요. 여기는 그 청양고추, 고추가 홍고추, 청고추 많이 올려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고추를 올려줘요, 여러분. 보여요? 맛있는 거. 고추. 청고추, 홍고추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이 맛이지. 이거 살좀 봐. 살살살살살살.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안 매워. 고추에 씹어 먹어야 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뭔가 아쉬울 때 하나 드세요, 고추를. 똥똥똥똥똥 올려져 있는 청고추, 홍고추를 같이 먹어도 되고. 개인이 이거 드셔보셨어요? 라떼 치킨? 뭔가 아니었는데, 맞아. 라떼 치킨이 커피 맛있고. 맛 난다면서요, 근데.
안 맵고 달달 짭짭함이, 와, 그래요? 그럼 먹어봐야겠는데. 야니, 마니가 커피 맛 난다는 치킨이라고 하길래. 리뷰를 좀 살짝 봤거든요. 오빠는 소주보다 맥주 취합니다. 커피 맛안 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는 좀 커피를 덜 뿌려줬나? 그것도 전바점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고놈의 전바점, 진짜. 완전 라떼 맛이에요. 찍어 먹는 소스가 커피야? 이제는 치킨 가지고 별의별 걸다 하는데, 그제야. 멕시카나가 좀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시키부터 시작을 해서, 멕시카나 거야? 네. 잔이 작아서 술을 마시다만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건 유생가. 그러면 그냥 캔째 마셔요, 우리 소리. 니 여기다가 소주 하나 마시면 된다, 니는. 아, 맞네요. 딱잘 어울리네요. 니 잔이다, 니 잔. 남들 소주잔 따라 먹을 때, 니 여기다 먹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우리 매니저랑. 짜증나. 니 얼굴 터지려 그러는데, 야. 자, 이따 칼질 잘하겠어. 나 자야 될것 같아, 여러분. 그러게. 자, 남자 라면 원샷. 사랑. 참아. 아, 오늘 너무 힘들게 일했더니, 아, 온몸이 뻐근한데 술까지 먹으니까 노곤노곤해지면서 풀어지면서. 칼질은 내려야겠네요. 아, 만사가 다 귀찮아졌어. 아, 딱몇잔 나와? 한세잔 나오네. 가득 채우면 세잔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제이님 술. 내 술. 얘들아, 내 술이야. 제주도를 좀 가고 싶다는 제이님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술이네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딴 곳이에요. 그래요. 거기 술을 먹으려면 냉장고에 심술이 있는데, 내게 아니라서. 심술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니? 어? 심술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야? 꺼내. 아, 꺼내지 마. 딱 싫어. 난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어이가 알아요, 이 술. 당금주 하실 거예요? 제주 소주 푸른 밤. 네? 바나나님 마음속에 담궈 드릴게요. 바나나 지금 어디예요? 가끔씩 떨어지면 또 사놓고, 떨어지면 사놓고 그래, 나는. 제주도 한라산 맞지? 한라소주 가장 유명하죠? 한라소주가 한라산. 근데 이거는 제주 소주 푸른 밤이 제주 소주래요. 언제부턴가 이게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 또 오늘 술발 밝게 하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반은 거품이고 반은 술이요. 오, 크림 맥주. 이거 맛있네. 짠해야 돼. 짠. 빨리 사라진다, 빨리. 기다려! 나도! 아니, 아직 안 먹어봤어. 짠! 성기는 안 먹어봤어. 크림 맥주. 크림. 이별의 아픔을 그대에게. 우와, 짱이네, 짱. 어우, 오지러워, 오지러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들어오면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보필한 거좀 사고 장 보다가 파인애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둘러보다가, 어차피 나는 뭐 있는데, 뭐 파인애플 나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있나 보다 했는데, 딱 보는데,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야, 이거 그냥 가져갈까? 이랬는데, 또
그냥 또 가져가면 또 오해받을 수 있거나 또 약간 사달이 또날 수도 있잖아. 어? 근데,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사서 까먹는 건 아닌데, 이거 이랬다가 가만있다가, 내가 나중에, 마니한테 물어봤어. 마니, 에이, 이러는 거야. 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봤죠. 뭐냐면, 이거를, 어마 갖고 왔어. 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몸땡이는 가져가고 환불을 했는지, 아니, 봉지에 쌓여져 있는 몸땡이가 있고, 얘는 몇 배, 굴러다니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들고 오자니. 그렇고, 누가 이걸 가져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몸통은 없어. 그쵸, 대부분 다 버려요. 이 대가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싱싱해. 근데 몸통이 붙어 있는데도 이게 막다 삭거나 다 짓이겨지고 뭉그러진 것도 엄청 많거든. 아니야, 손질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얘만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올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 직원분한테 내가 쫓아가가지고. 저기요, 이거 대가리 혹시 떨어져 있던데 이거 혹시 제가 필요해서 근데 혹시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오,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였으면 좋았는데, 내가 거기다 뒷말을 또 붙였는데, 뭐라고 했게요? 그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내가 또 뒷말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뒷말은 뭐였게요? 이렇게 사는 맛이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거북하네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많이. 묵념하세요. 아 그래요? 네. 몸통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땡 어? 이게 말을 또 너무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약간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말하고도 약간 민망했는데. 네, 약간 좀 넘어 쓰셨어요. 뭘 넘어서요? 그냥 농담이지. 흔쾌히, 가져가세요. 그러길래. 어차피 집에 파인애플 사가지고 가면은 이거, 이 머리 다안 쓰잖아. 안 그래? 하나만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용기 누나. 근데, 약간 좀 비슷했지만, 땡. 집에 가면 다들이 꽂아, 이거, 이파리는 다 버리잖아. 쓰레기만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나는 필요하잖아, 여러분들. 나는 이게 필요한 거, 난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직원분한테 흔쾌히, 가져가서 그러길래, 혹시 나머지 것도 다 떼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직원이 뻥쳐가지고, 안 되죠.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모아서 주세요. 나중에 또 주세요. 그 너무 가셨네요. 모아서 주세요. 너무 가셨다. 너무 맛있다. 한 여덟 아홉 개인가 열 개인가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안 쓰는 거고 못 쓰는데 가면 다 집에 갖고 가면 다 버리는데. 맞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니가 막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는 거 있죠. 설마 그런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순간 눈이 먼 거죠. 대단하십니다.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다 줘도 어디에 담그냐고? 컵 우리 집에 엄청 많은데 컵에 담그면 돼. 그리고 이거는 마니님 다마니가 다이어트하는 그 통인데 플라스틱이야. 담겨있던 건데 쓸 데가 있네요. 여기 담궈 놓으려고. 그리고 사실상 이 위에 게, 물론 싱싱하면 더 좋긴 하겠지. 좋은데, 저도 마트 가면 혹시 밑부분만 버리고 있나 봐야겠어요. 그래, 은기 누나. 근데 이게, 이 위에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새순이 나와. 파인애플은 한 그루에 하나만 열려요. 나무 하나에 하나.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에 열려. 그리고 파인애플은 새끼 때 아기 때부터 작을 때부터 파인애플 모양을 갖추고 있어. 그 파인애플이 점점 커져요. 공중에 매달려 있구나 하나가. 완전 귀여워. 엄청 예뻐. 그렇게 자라난 파인애플을
밑둥을 자르는 거예요. 밑둥.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뭐 무슨 얘기 했는지. 식물 얘기만 했네요. 자, 여러분, 저희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